야스퍼 선수가 지금 순위를 뒤바꿀 수도 있는 여지가 남아 있어요. 그렇죠. 네. 1, 2위 다툼입니다. 옆으로. 득점을 하면서 조명호 선수가 수비를 한번 해보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득점. 옆으로. 네, 연속 득점. 자, 신중하게 지금 포지션을 검색을 했고요. 네, 회전. 1차 키스 빠지고 내려옵니다. 네, 3연속 득점. 다시 한번 돌아오죠. 지금 저런 대회장에서 조명호 선수의 그 스트롱 능력이 확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득점 연결. 좋습니다. 지금 각도가 아주 좁은데 저거를 코너를 확실히 돌려서 코너옥을 살려서 저렇게 길게 만드는 모습. 네. 네. 바깥으로 내려옵니다. 아, 좋아요. 한가운데 네. 골입니다. 한마디로. 네. 자칫하면은 사이로 빠질 뻔했어요. 네. 네. 동시에 얇게 치고 들어갑니다. 122점. 6개 연속. 코너 돌았고요. 또 다시 갑니다. 7개 연속. 아주 뭐 조명호 선수의 현재 플레이는 완벽합니다. 네. 네. 옆으로 돌리기 들어갑니다. 아, 네. 8점. 네. 네, 바깥으로. 이게 사실 본선 진출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만 칠 수도 있습니다만 상대가 야스퍼스이기 때문에 조명호 선수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쨌든 시합에서 네. 최대한 상대편의 어떤 그 길을 눌러야지만 다음번 만났을 때를 또 대비를 하는 거죠. 오늘 하이런이 10개. 아, 또 갑니다. 하이런 네. 10개 두 번째. 하나 더 들어가면 하이런 갱신. 지금 뭐 관중들도 감탄하고 있습니다. 네. 조명호 선수의 플레이에. 그렇죠. 자, 아, 들어왔습니다. 자, 하이런 11개. 타이푼 선수가 11개였죠? 네. 출발. 괜찮은 듯 내려옵니다. 내려옵니다. 자, 좋아요. 들어갑니다. 12개의 하이런. 공 위에 파리가 세레모니를 펼쳐주네요. 네. 12개째 하이런이었습니다. 네, 돌아섰고요. 코너로 무리 없이 진행될 듯. 또 들어갑니다. 아, 네, 13개. 네. 아예 지금 키라즈 선수와 네. 초크루 선수의 남아있는 점수를 전부 다 가져올 기세입니다. 그렇죠. 네. 네. 오, 키라즈 네. 7점. 디기아스퍼 선수 지금. 네. 저는 야스퍼스가 다음 타석에 어떻게 반응을 할지가 상당히 네, 궁금해집니다. 14개. 자, 대회장 또 들어갔어요. 네. 자, 나오는 공이 있습니다. 네. 아, 15개. 네. 이제 박수가 터지기 시작하죠. 팬 서비스입니다. 자, 멈추지 않네요.
높이 뛰기에서 금메달 따놓고 신기록 도전하는 느낌이죠. 그렇죠.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네. 바로 찔렀는데 자 예, 남은 공이 아 돌아서는 15개 하이런을 보여줍니다. 조명호 선수. 네.